여전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위협 수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을 적시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전략적으로 특히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우리 국내 정국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이 상당히 지금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안보 관련 뉴스를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은 딱딱하고요,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은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미중러 북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요 관련 이 안보 관련 뉴스는 제가 앞으로 계속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본격적으로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추석 당일날 아침에 말이죠. 지금 이제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영수가 어디가 있어요? 예. 대표회담을 하면 충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을 직접 타겟으로 추석날 아침에 설정하고 나온 그 배경도 함께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상 기각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해석이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내 갈등은 사실 이제 약간 지금 잠복하고 소강상태에 빠진 것이지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요, 이번에 영장 기각이 마치 본인이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가짜 프레임을 씌우려고 지금 난리를 펴고 있는데, 최소한도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이재명 그리고 민당의 가짜 전략에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이번에는요 사실 뭐 자료화면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명백하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이재명이 이 꼼수 작전을 썼죠. 바로 그 추석날 아침에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한테 조건 없이 만나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예, 민생 영수회담. 예, 이름이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만 하자 이겁니다.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만 민생 싸움을 하지 말고 정쟁을 멈추고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자. 그러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자. 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왜 떼쓰기식 영수회담을 하자고 나오느냐, 이거를 일거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거절을 하고 대신에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맞받아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요, 먼저 그 의도를 먼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이 발언 내용, 그러니까 이제 페북에 올린 입장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은요, 먼저 이제 기승전결이 맞는데 결론을 제가 앞에 먼저 까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지,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이 추석날 아침 해장부터 난리야, 이거 이재명이 또 무슨 가짜 프레임 걸려고 난리야, 이거 나쁜 엑스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살을 제가 붙여드리겠다 이거예요. 우선 타임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볼 때 딱 추석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난 바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이거를 페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아주 이것만 보더라도요, 사고 자체가, 제안한 시점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제목도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한 내용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한 내용. 예, 자, 그래서 제목도 불순하거니와 제안한 시간도 불순하다. 그러면 제안한 시간을 왜 이 추석날, 그러니까 한 9시쯤에 올렸어요. 8, 9시쯤에. 이 추석날 제사 지내자마자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요거를 딱 올렸느냐.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제사가 지내고 나면 이제 성묘 다니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명절 분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니, 이거 영장 기각한 판사 그 친구 뭐 하는 판사야? 이해가 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아, 뭐 기각 잘했어, 이런 얘기도 물론 이 딸들 중심으로 해서 나오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열리 보통받은 게 아니에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판사 이거 좌판이냐? 왜냐? 박영수 형자 기각했죠. 뭐 등등. 딱 기각한 내용을 보면은 좌파 판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게 한 6번 정도를 기각을 한 거예요. 예. 좌파에게 유리한. 자, 그래서 이제 좌파 판사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배팅해서 이재명하고 무슨 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평 판사는요, 이 정보통이에요. 나름대로. 그리고 직접 본인이 판사를 했지 않습니까? 판사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신평 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신평 판사가 이거 뭐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미 민주당에도 판사 출신들 가운데는 벌써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이 피해자 1호야. 한계 2탄이 아니니까. 너 2탄이 이수진 다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유창훈 부장판사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뭔가 밀거래, 뒷거래를 봐야 되겠다. 만약에 내년에 유창훈이가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아갖고 비례대표 뭐 우선순위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무조건으로 당선될지요. 예를 들어서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대전도 지금 완전히 민당판이거든요. 7자리가 전도 민당이에요. 대전도 상당 지역이 가능성,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출마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밀거래예요. 이거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탄이 무너질 수도 있고 유창훈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집중되고 그러면 이재명의 죄가가 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탄 모드,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의 여러 가지 이 법률적인 그런 사법 리스크, 요거를 단숨에 깰 수 있는 주제가 바로 뭐냐? 영수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한번 협상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영수회담을 꺼내가지고 이제는 비판의 화살이 지금 이재명한테 올라오는 거를 윤 대통령한테 쏘는 거예요. 왜? 윤 대통령은 초지 일관 영수회담은 안 한다. 그리고 영수라는 표현이 지금 맞지도 않다. 지금 영수가 어디가 있느냐? 그건 과거 20, 30년 시대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당대표는 당대표. 같은 격이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수회담을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내가 기각된 거는 내가 죄가 없다는 거가 마찬가지야. 나는 죄가 없어. 대통령은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왜 재인하고 협상을 하냐. 그래서 이재명은 내가 안 만나겠다. 요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은 거,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해서 만나주지 않은 윤 대통령의 이 프레임이 잘못됐다. 이미 영장이 기각된 것은 죄인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안 만나고자 했던 그 장애물이 이제 제거가 됐으니 나를 만나라.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이 모든 화살을 집중시키고 당연히 윤 대통령이 안 받아야 되고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윤 대통령 국정운영을 완전히 편가르기 정책, 좌우 이념화시키고 야당 일개 최고 야당 대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 모든 국정단배, 그리고 이제 강대강 구조로 바꾸는 거, 이 구도가 계속되는 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러잖아도 대선 불복종,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거를 지금 야권이 계속 매 주말마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불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불을 지르면서 윤 대통령을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본인의 방탄 조끼는 더 채워지고 사법 리스크는 없어진 것처럼 가장을 하고 요 3박자 목표를 위해서 지금 회담 제의를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불순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불장난을 해놓고 그 책임을 우리 한국 정부에 덤기기 위해서 온갖 불장난을 계속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일단 불을 질러놓고 요거 봐라. 전국이 대화가 없이 강대강으로 가는 거, 그리고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고 그야말로 국정의 실패 국면으로 국가를 몰고 가는 거, 이거 모두 윤석열 재기한테 대통령한테 책임 있다. 요거를 씌우려고 느닷없이 아침에 타임 시간적으로 이거를 내놓고, 그리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타겟의 핵심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딱 요 시간을 했고, 그리고 민생을 앞세운 것은 마치 본인이 계속, 왜냐면 지금 민생이 어렵다 지금 여야는 민생 뭐하고 있냐 이런 여론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 국민 여러분들의 희로애락을 챙겨주는 경제 문제를 데려다는 사람은 나야. 왜냐면 안보는 지금 문재인이가 망가뜨렸다, 이거 완전히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다 망가뜨렸다, 이것도 공감을 갖고 있지만 안보는 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본인이 코로나 이제 재난금서부터 시작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뭔가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 혼란과
이 착시 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민세, 그 다음에는 여야 영수회담,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추석 날딱 아침에 이렇게 박자를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내용, 페북에 제안한 내용이 제법 길어요. 자, 그래서 핵심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얼마나 이게 선동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선동적이죠. 굉장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에서 제일 낮은 0.78. 소멸국가로 접어들고 있고, 올 2분기 우리 기업 부채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사상 최악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 우리는 빚을 개인에게 떠넘길 결과 가계부채가 반대로 최고 수준이다. 이거 국가부채요. 이 문재인이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까지 국가부채가 600조였지만 문재인 5년간에 400조나 늘렸어요. 이거 국가부채율이 우리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 우리나라 대비 최저 수준이라고요? 이거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최소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부채가 거의 배나 늘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 각국은 지금 외교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며 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경제 타격을 불러오고 있다. 이거는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통 이 외교의 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후 문제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 정치라는 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지상 과제 앞에서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이렇게 나와요.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주당 욕만 하지 말고 다르더라도 대화 상대로 인정해서 영수회담을 하자. 요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생의 핵심은 경제고 경제는 신입니다. 이러면서 여야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직과 정부 여당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그 정부 여당의 성과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 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잠시 맡겨진 권력, 내가 5년 후에 찾아오겠다. 이런 강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하는 거, 이거는요, 지금 이 검찰의 수사를 국민의 삶과 무관한 수사, 즉 탄압 수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졸하고 그야말로 치밀한 공작적 선동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뜬금없는 데스레식의 제안이다,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고, 여야 지금 대표회담을 먼저 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여야 대표회담을 먼저 하자, 이 얘기는요, 이미 김기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무시 전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이니셔티브를 우리 여권에서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은 거부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탄핵 이 분위기를 다시 점화시켜서 방탄을 더 단단하게 성벽을 쌓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전략적인 그런 이 모략 공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우리 여당이 안 받죠. 그 꼼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영장이 이제 기각은 됐지만은요, 민주당 내 지금 비명계에 대한 이 학살, 그렇죠, 이 숙청, 이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미 발동을 끊었습니다. 지도부가 일제히 비명계를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내년 총선 전에 먼저 이 비명계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이 작전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제 정부 여당, 그리고 이제 검찰,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성명도 마치 말이죠, 영장 기각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박범계하고 이제 위원장이 이제 박찬대 이제 공동으로 돼 있는데요. 이 박찬대가 발표를 했지만은 당연히 이것도 박범계하고 둘이 뭐 발표 현장에 박범계는 안 왔지만은 둘이서 이제 공동 탄압 이 대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박범계 얼마나 참 존경하는 자리입니까?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명계 이제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민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이런 의원들이 지금 언론에 나와서 무슨 소리냐, 영장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지금 살아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판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증거 부분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나 또 마찬가지인데, 영장 판사가 평가한 증거를 봐서도 지금 이제 위증, 그다음에 백현동, 그다음에 송금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세 개의 사건이 한 건으로 불구속 기소될 텐데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이 신경민 의원의 경우에는요, 조국, 김경수, 김은경 이 영장이 기각됐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실형이 확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완전히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거는 하는 건 법 절차에서 보면 오독이다. 이건 뭐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여러 차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이 지금 이러한 입장을 내는 걸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에 말씀드린 거하고 100% 똑같아요. 100%. 이건 왜? 진리니까.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요, 27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국회 방송 국회 라이브 6 여의도 정치 외전 코너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입장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경민 의원의 경우에는요, 12월 말까지 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선거법 사건 재판은 연말에 있을 가능성. 근데 선거법 사건 재판 선거는요, 연말에 아니고 1년 내년 총선 때까지 가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원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 쪽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신경민 의원의 지금 발언은 바로 이렇게 해서 여전히 친명 추종은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당 내부는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이다. 예, 찐명 목소리가 더 살벌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도 27일날 JTBC의 뉴스룸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사법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야.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어떤 경우는 혐의가 소명됐다는 부분도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유죄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서요, 재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고 정치를 가지고 사법문제에 대응하는 이런 방탄 정당의 길,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따라서 총선에서의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나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의 이런 발언을 보면은요, 저나 여러분들께서 보는 영장 기각의 해석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론전에 나섰느냐. 그래도 이 비명계들이 목소리를 내야만이 이재명이가 내세우는 이 가짜 뉴스 프레임, 그리고 방탄 프레임을 더 높이 성벽을 쌓아올리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비판해서 최소한의 양심이 가치라도 느낄 수 있는 여론이 되살아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정치권 뉴스는 마무리를 하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 그러니까 이제 바다 위에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투기와 함정의 대결이 굉장히 아슬아슬하다. 자, 그래서 통상요, 통상적으로 지금 내 근접 비행 위협, 근접 항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촉즉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근접 비행이라든가 근접 접근 항해, 요거는요, 항공기 전투기의 경우에는 한 6m에서 30m.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출신인 유창훈 판사는 50억 클럽의 일원이자 이재명 김만배와 사법거래 의혹에도 휘말려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데, 김명수 사법부에서 핵심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이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두고 야당 대표라는 지위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는데,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호국투숭 성호스님이 유창훈 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성호스님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소인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 2023년 9월 27일 새벽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범죄 대왕인 이재명의 중범죄 혐의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관의 직무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수법으로 전무후무한 범죄대왕 이재명에 대한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청구된 검찰에 영장을 기각해 법관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자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호 스님은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피고소인 유창훈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대히 훼손한 자이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호 스님께 직접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님 박완석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아. 아유, 지금 잠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성호 스님께서 유창훈 부장판사를 고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유창훈 부장판사를 어떤 이유로 고발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오시죠? 우리 그 애국 동지들 얼마나 밤새 잠도 못 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예. 나는 그 사실은 100% 1000% 영상이 떨어질 기로 바랬는데 혹시나 해서 예예. 내 방송에도 그렇고 이봉규 박사님 방송에서도 판사가 돈을 먹고 재판을 하거나 재판을 잘못할 경우에는 예예. 옛날 그 페르시아에서 기원전 6세기에 예예. 그 재판 잘못한 판사에게 그 형을 임금이 왕이 예예 벌을 내릴 때는 그 재판관의 사지를 묶어놓고 예예 칼로 그 몸의 껍데기를 확 벗겨버려가지고 예예 그 재판관이 있던 의자에다가 이제 그 껍데기를 놓고 그 아들로 하여금 예예 그 재판하게 하는 그 벌을 내렸거든 예예. 그래서 혹시나가 됐는데 역시나가 돼버렸어. 그 유창은 그 판사가 그 기각을 한 것은 예예. 이 정상적인 그 재판이 아니에요. 예예. 법원에 가면 디테라고 여신. 예. 그리스 그 여신인데 디테라고. 예예. 그 동상이 있거든. 여자 그 눈을 가리고 양쪽 눈을 가리고. 예예. 그 좋을 때를 양쪽에 그 수평으로 해놓고 예예.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거든 정의의 칼. 예예. 부모 형제라도 이 맞으면 안 된다는 게 눈을 가리라는 것이고. 예예. 이 평평한 것은 그 판사는 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재판관은 월급을 받아 먹고 있기 때문에. 예예. 별 사람들 다 있거든. 국민을 눈높이에 만져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재판해야 된다. 부모라고 해서도 죄를 지면 봐줘도 안 되고. 예예. 단호하게 이 결단을 칼로서 내리라고 했는데 유창훈 판사는 지금 이번 그 이재명이 사건. 예예. 거기 보면 21명이 구속돼 있고 깃털들. 예예. 5명이 자살을 했는데 어? 이재명이는 지금 이 범죄 망해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역사도 없고. 예예. 이런 사람을 이념에 편중되고 우리법 연구회라는 데가 소속인데. 아 그쪽 소속은 아닙니다. 예? 그쪽 소속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런 쪽이라고 하는데. 예예. 우리법은 아니고 저 무슨 법 연속이 뭐 거기 소속이를 떠나서. 예예.
지금 뭐 개딸들은 협박이 있는 건지 개딸들한테 그 점수 받아서 국회의원을 나가려고 그러는지. 예예. 도저히 우리 법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는 그 판결하도록 돼 있는데. 예예. 이 너무 편향이 돼 있어요. 예예. 그래서 그 직권남용과 그 직무유기죄. 예예. 이 두 가지로 그 고소를 했어. 그럼 내가 고소장을 좀 고소장을 읽어드릴까? 예, 한번 읽어주시죠. 예, 고소에는 성호선임. 예예. 피고소에는 유창훈. 그 대한민국 법관으로서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지법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고소 취지. 피고소인 유창훈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 사실. 피 고소인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2023년 9월 27일 새벽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현무부무원 범죄대왕인 범죄역 백화점 이재명의 사형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범죄 혐오와 증거인멸과 보조우려 혐오가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관의 직무를 성실히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창원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수법으로 전무후무한 범죄대왕 이재명에 대한 특정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등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검찰에 의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법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고소하는 이유. 피고소인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힘대히 훼손한 자이오니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고소인 성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귀하. 이걸 오늘 진안군 마령 우체국에서 등기 속달로 이미 문 열자마자 발송을 했고 서울중앙지검 그 민원실에도 팩스로 해가지고 즉각 발송을 해가지고 전화로 해가지고 과장,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한테 즉각 보고를 하도록 내가 당부를 해놨습니다. 예, 성호 스님의 이 고발장 소식이 전달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측도 황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아니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당대표라서 증거인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거는 정치적 고려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사실 이참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빼도박도 못하고. 아니 그런데 위증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증거에 대한 회유와 압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보다 훨씬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백현동과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의 이 증거인멸과 그리고 도주의 우려 등에 대해서 이 진짜 유창훈 부장판사가 우리 국민들의 법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과거 신안에서 이 여선생을 성폭행한 그 동네 주민들이 자 처음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그 정액이 나오니까 DNA가 나오니까 자기 게임 왜 거기 있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뭐 위증교사는 인정하면서 증거인멸이 없다라고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예. 그 지금 우주 우려가 또 그렇게 중요한데 예예. 대부분 구속영장을 그 발부할 때는 우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 그것은 이제 위증이나 이것은 밝혀졌고 예예. 우주 우려는 그
중범죄자들은 자살을 하거나 구속을 안 시키면은 자살을 하거나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예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하는데 지금 그 이재명의 사건은 이건 최고 사형에도 나올 수 있는 최소한 그 15년 이상이 나올 그 형량인데 이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한 이것은 그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그 149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가지고 체포영장 불체포특권을 이게 그 찬성해서 올린 거거든요. 예예. 그러면 이 헌법기관인 그 유창훈 판사가 국회의 의결을 무시한 것이 돼버리는 거라. 예예.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국민의힘은 110몇 명밖에 안 된단 말이오. 예예. 그러면 국민의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닌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수십 명이 그 찬성을 가결을 한 건데 이것은 국회에 대한 그 국회의원은 그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그 직무를 행하도록 했거든요. 예예. 근데 이것은 국회를 모두 간 거기 때문에 국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그 국회에서 이 유창훈 판사를 탄핵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거라. 예예. 탄핵에 해당하는 조항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송호수님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수님이 이 금강철퇴를 꺼내들고 이 고발로 이 유창훈 부장판사를 응징하겠다고 나서주셨는데요. 저는 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어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법상식에 어긋나는 정치 분석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내년 총선은 여전히 170대 120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엄경영 소장은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지금 민주당이 좋은 분위기지만 5월 말에 국민의힘 170, 민주당 120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구도는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기각이 준 직접적인 효과는 민주당의 비명계를 제압하고 당내 갈등을 진화한 것으로 기본적인 정치 지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경영 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 여성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4050은 다소 민주당을 지지하는 구도라며 이런 구도가 유지되면 국민의힘은 170석, 민주당 120석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기세를 올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무려 두 배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여론조사라는 것이 극성 지지층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올라간다. 반면에 침묵하는 2030이나 보수적인 60대 이상은 응답을 잘 안 한다. 상대적으로 응답을 잘하는 개딸들의 의견이 과다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엄경영 소장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등 일련의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치판이 게임보다 더 재미있다. 국민의힘이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이 너무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다. 냉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이 한강벨트가 내년 총선 수도권의 판세를 가를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당이 서울 강남권에서 야당이 강북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뚜렷하지 않은 이 한강벨트에서 승패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 서울 지역구 49개 중 한강벨트로 불리는 곳은 총 15개 지역구입니다. 마포, 갑과 을, 용산, 중구, 성동, 갑, 을, 그리고 광진, 갑, 을, 강동, 갑, 을, 동작, 갑, 을, 영등포, 갑, 을, 강서, 을병 등 한강에 인접한 지역구입니다. 민주당의 호의적인
이 젊은 유권자가 비교적 많다고 하지만 각종 개발 이슈에 예민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중산층도 적지 않게 사는 특징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의 선거 결과는 자주 변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한강벨트 15개 지역구 중 용산을 제외한 14개를 민주당이 얻었지만 작년 대선에서는 한강 인적 8개구 가운데 강서구를 제외한 7개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성동구청장을 뺀 7개 구청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심의 출렁임이 심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일단 여야는 모두 인물론을 앞세워서 한강벨트에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계획인데 인지도가 높고 중량감이 있는 인사를 배치해서 유권자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겠다는 겁니다. 특히 21대 총선, 이 내년 총선에서 한강벨트 대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은 소록하겠다, 다시 지역을 되찾아오겠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이 지역구인 4선 권영세 의원은 입각한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인 지난 7월 국회로 돌아와서 선거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동작을에서 민심을 다지고 있고 김성태 전 의원도 자신의 옛 지역구인 강서을 당협위원장을 최근 맡게 되면서 민주당의 진성준과 리턴 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선 의원 출신 오신환 전 의원은 광진을로 가서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야권 지지층에게 팬덤이 있는 인사를 한강벨트의 간판으로 내세웠는데 친명계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마포울 정청래나 이 친문계로 대중성이 좀 알려진 이 고민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난한 이 추미애가 용산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이 한강벨트에 나서면 지지층이 결집하게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강벨트 15개 지역구 중에서 14개 자리를 점하고 있는 만큼 현역 프리미엄도 앞세우고 있는데 의정보고회를 열어서 예산 확보와 수건사업 해결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 맞춤형 저격수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야당은 이미 선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에 맞춰서 최대한 중도층을 흡입할 수 있는 인물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급등한 이 한강변의 아파트값은 한강벨트 선거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강변 아파트값이 오르며 유권자들의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은 과거 한강벨트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에 40대가 비교적 많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지 성향에 60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늘었다며 서로 다른 지지 성향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차후 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수도권 선거를 이끌 새로운 인물이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여권에서는 꾸준히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텃밭인 강남권보다는 한강벨트인 마포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한 수도권 의원은 한강벨트 격전지에 출마해 승리하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무게감도 커질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이미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무게감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총선에 한동훈 장관 출마로를 부추기는 그 이유가 수상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은 출마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특명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시켜놓고 나서 그 성과로 바로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야권에서는 임종석이가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마지로는 임종석이가 16대 17대 의원을 지냈던 이 성동 갑이 그곳으로 이제 꼽히는데 역시 한강벨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2인자였던 임종석 전 실장이 선거에 나서면